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초, 이젠 가을의 느낌이 완연합니다. 매미 소리는 다 사라지고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더 재촉합니다. 오늘은 연탄길이란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이철환 집사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의 내용으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람은 아픔을 당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비판을 외면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나라 밖에 적이 없고 나라 안에 근심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했나 봅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불편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없을 때 나라든 개인이든 성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밖에 적이 없고 나라 안에 근심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맹자의 말은 나라밖에 적이 없고 나라 안에 반대 목소리가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바꾸어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목소리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반대 목소리는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 목소리에 한 번쯤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비판을 험담점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성장은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청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청춘은 청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춘은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고 있으니 청춘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청춘이 지났을 때 비로소 청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춘에게 청춘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아픔을 당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비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새날 열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또 이제 계획 가운데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충고가 있더라도 그 충고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행복하세요. 샬롬.